네네. 어, 야, 야. 방금 같은 수위로 트위치에서 19금 안 걸고 방송을 합니까? 저가 한참 벗었을 땐 안 그랬어요. 예? 네. 아, 제가 한참 벗었을 때는 핫 플랫폼에서 넘어오고 싶은 첫 번째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뭐야? 아,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 TV에서 방송하고 있는 오킹이라고 합니다. 와, 아 오씨여가지고 오킹이에요. 그렇죠. 오씨 중에 최고가 되자. 아, 했는데 그때 한번 나와보니까 오메킴님이 더 유명하시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아예 경쟁자면 늘었는데 김씨는 됐어. 아, 김씨는 됐지. 아, 김씨는 됐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트위치에. 뭐야? 얘는 뭐하는데요? 뭐야? 아, 얘, 얘 토마토라고. 아, 혹시 아세요? 토마토 아세요? 아, 알긴 알죠. 아, 어떤 느낌이야? 딱 진짜로. 굉장히 그 잔망스럽다는 그 동사를 잔망스럽다. 사람으로 창조하면 이렇게 생겨. 무슨 느낌인지 알죠? 욕한 거죠? 아니요. 비꼰 거죠? 아니, 무슨 소리야? 잔망스럽다. 아까 오킹님 같은 경우에는 적은 아니고. 아! 무슨 소리야! 예? 아,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니까 이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트위치에서 오시는 분들 좀 몇 분 있더라고요. 더 이상의 달러 유출은 안 된다. 아~ 제가 그거 막으러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 트위치에서 온 땡지라고 합니다. 아, 땡지님! 트위치에서 어떤 방송하고 계세요? 롤이랑 노래하고 있어요. 땡지? 왜 닉네임이 땡지죠? 어릴 때 돼지였어가지고 영어로 이제 오빠가 귀엽게 땡지 땡지 근데 약간 땡지라는 이름이 아프리카에 너무 촌스럽다라는 약간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아프리카 왜 촌스러워? 아프리카 뭐 도복 그래요, 있고 토마토도 있는데 덕자도 있고. 아니 이거 싫어하죠. 아니에요, 너무 잔망스럽다.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좀 자료를 좀 조사를 했거든요. 안돼! 이게 아프리카야. 야! 진짜 여러분들 진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 믿지 마세요, 사진은 진짜. 이게 아니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냐고. 아니 이거 아니죠 여러분들 진짜로. 그리고 트위치 팔로워가 2만 명이다. 어, 네. 이 정도 트위치 팔로워 2만 명이면 이거 네. 그 규봇 누가 써가지고 시장 나가? 아니 있어! 예? 아니 있어 있어. 아, 그게 뭐예요? 그럼 현재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아, 네 맞아요. 약간 몇 퍼센트 너무 차이 우리는 이거 못 견뎌. 우리야! 씨야! 이건 방송 사고야. 난 재밌어. 그게 아프리카 이적 해도 이것만은 못 하겠다. 하나, 둘, 셋. 비키니 풀빌라. 아우, 바로 나오네. 왜냐면 트위치 때 한번 했었는데 여성분들은 비키니 입으면 4,000명 보는데 비키니 입으니까 300명 보더라고. 아, 입었어요? 한번 입었어요. 완전 폭우 쏟아지는 날. 아, 언제? 아무도 모르는 예, 사람이 땅이에요. 비키니 입어도 3,000명 보는데 물만 잘 마셔도 8만 명 찍을 수 있는 곳입니다. 와, 진짜 있어. 그래. 이 중에서 첫 합방을 한다면 누구랑 하실 겁니까? 세다. 하나, 세다. 둘, 셋. 봉준. 아, 나 말고. 아, 봉준. 이제 세 분은 너무 약간 너무 뭐, 얼클이라. 아, 너무 얼. 아, 그렇게 내가? 말하면 봉준님도 얼클이신데. 오빠 얼클 중에 학고, 멀고. 멀고요? 부담 없이 나올 수 있는 방송. 부담 없이 그냥 편하게. 아, 나 조용히 해. 아, 진짜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있는 거예요. 진짜 아프리카의 진정성을 가지고 넘어와서 좀 성공하려는 건지 바로바로 바로 대답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네네네. 자, 갑니다. 연보노. 뭐라고? 몽키 형님이에요. 몽키 형님. 아시겠죠? 트위치 스트리머 나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같은 스트리머 구보라라고 합니다. 둘이 절친인가요? 아, 네. 아, 아 절친이요. 네. 같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절친하진 않고 아, 저희가 상업 코스프레 팀에 속해요. 아, 코스프레 팀? 아, 네. 코스프레 뭐 어떤 거 이렇게 하시는지 좀. 야한 거. 야한 거요? 인스타 사진 보잖아요. 아, 나 보여주마. 어, 야, 이거 아, 저 보고 갈게요. 어, 야, 이 코스프레 너무 좋은데요? 네네. 방금 같은 수위로 트위치에서 19금 안 걸고 방송을 합니까? 저가 한참 벗었을 땐 안 그랬어요. 예? 네. 아, 제가 한참 벗었을 때는 아, 코스프레 팀 티티클이라고 이렇게 있구나. 자, 나비님 일단 보시면 야, 야, 이 친구 될 친구네. 본인? 이게 다? 원래 코스프레는 제 얼굴이 안 나오는 게 매력이에요. 힘을 숨기고 있으시는구나. 아프리카에서 이제 사짜 코스프레 가난이야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프리카 코스프레 수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굴이 아깝다. 아, 얼굴이 아깝다. 아, 더 코스프레 잘할 수 있는데 가발이 왜 저럴까 이런 생각. 전문이니까 프로니까. 아, 맞다. 토마토 씨도 얘가 진짜 사짜 중에 개사짜. 아니다 아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안 되겠어. 아, 잠깐만 오빠.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의 코스프레는 이거다. 아니 내가 왜 아프리카 대표야? 아니야 어이 대표 미진이잖아. 와 씨. 주인님들 하트를 많이 받으니까 님 너무 기분이 좋아 좋아. 야 여기 앉으세요. 야 나 이름 본인인 줄 알았어. 일단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트위치 클령입니다. 아 클령님. 어? 2001년? 뭐야? 2001년생? 19살이에요? 아니요 20살이요. 소통방송이 주인이나 타 플랫폼으로 그림을 오! 뭐예요? 직접 그린 거예요 이거? 네네. 너무나 그렸다. 우와 대박이다. 완전 근손인데 이 정도면? 그러면 팔로워가 몇 명이세요? 11,000명. 오! 오 많은 거 아니에요? 혹시 뷰봇입니까 그거? 아니요. 아 뷰봇 아니에요. 순수 오. 순수 2,000명 정도 있어. 아 뷰봇 2,000명 정도 있어. 야, 이거 깔고 와 여기는. 아니 그리고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100명 중에 3명만 채팅을 치는 이유가 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또라고 싶은데 외국인들이니까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그냥 섹시걸. 뭐라 대답해요? 그럼 뭐라 대답해요? 그냥 무시. 아 무시한다고? 무시한다고. 아 진짜 뭐. 섹시걸.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 혹시 저를 좀 그려주실 수 있는지 네. 보고 그려야 돼서 그리려면 그럼 이렇게 합시다. 뒤에서 계속 그리고 계세요. 그러면 클령님은 저희가 어쨌든 개인기를 봐야 되니까 이쪽에서 그치. 뒤로 오시고 긴장을 많이 하셔서 긴장 풀어드리려고 하는 맞아요. 거니까 나와주세요.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미모입니다 여기구나. 그럼 어떤 방송을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우 숫자가 몇 명이에요? 93,000명? 많이 올랐네. 이 정도면 많은 거 아니야? 굉장히 또 뼈대가 굵은 노래도 굉장히 잘 나와. 아 진짜로? 야 싱어송라이터로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싱글을 무려 7개나 낸 7집 가수예요. 혹시 잘된 앨범 있나요? 러브셋 하나 정글의 법칙 우리 스팀 들어왔습니다. 정글의 법칙? 오! 아 진짜? 어 그럼 들으면 알아요 우리도? 아니요 몰라요. 야 자, 좋습니다. 자 수능생 학생분 다 하셨어요? 어느 정도? 잠시만요. 우리 클리어님께서 봉준님 얼굴을 보고 그리고 싶은데 너무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좀 어려워서 혹시 시청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야식거리한 거 그래도 되냐고. 어, 다 그렸어요? 와. 자, 진짜 잘 그렸어. 지금 그린 거 아니야? 지금? 방금 손이네. 그니까. 와. 와, 진짜 잘 그리신다. 이 중에서 만약에 첫 합방을 한다고 하면 누구랑 하고 싶으신지? 저 감스트님. 올바로 여기. 감스트님 잘생겼어요. 감스트님? 감스트가 트위치로 가자. 그러면 되겠는데요? 아프리카 TV에서 넘어오려는 이렇게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인지. 돈 이런 건 아니고. 돈도 좋아요. 아 돈도 좋아요. 돈 많이 벌면 뭐 하고 싶어요? 집 사고 싶어요. 이야 야망 있네. 자기 집을 사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가족 집을 사고 싶은 거예요? 제 집이요. 와 아, 혼자서. 가족은 추운데 막 초가집 살아도 나만 혼자 주상복합. 그런 거 그렇게 그냥 하지 마요. 너무하다. 그럼 조금 이따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인사해 주실 수 있나요? 안녕히 계세요. 나가면서 담배 물고 그런 거 아니죠?